예, 저희들이 월요일 날은 바게스의 민심콕, 그리고 어제는 우리 고봉기 소장의 생활경제, 수요일 날은 제 옆에 와 계시는 이재문 소장님이신데요. 창조도시경제연구소의 이재문 소장님 모시고요. 부동산 내비게이션을 한번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이 내비게이션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에 내비게이션 해달라. 저희들이 이제 작가분이 이렇게 이제 코너명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하실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일단 소장님이 좀 약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듣기에 되게 좋은 말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길을 찾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최근에 우리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길을 잃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이제 가짜 뉴스고 어떤 게 진짜 뉴스인지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혼선을 가지고 있고 당황스러워 하는데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정당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니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와닿습니다. 소장님이 이제 그 길을 알려주셔야 되는 예, 것인데. 그러니까 막중한 책임감 드시죠. 아니, 부동산이 전문 영역이니까 이 가격이 뛰는 것 같고, 내려가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고, 이게, 그리고 아주 이제 우리들의 서민들과 이 국민들의 생활이 직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청개구리 심보가 있죠, 아, 그래요? 부동산이라는 일반인들은. 건? 사지 말라 그러면 사야 되고, 아, 그래요? 사라고 그러면 안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의 어떤 그 흐름,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작동을 하다가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영끌이라든지 패닉바잉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이자가 올라가면서 이제 공포스러운 어떤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니까 오히려 지금 다중채무자라든지 이제 대출을 많이 일으키신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지금 뭐 밤잠을 못 주무시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분들, 전번에 오를 땐또 올라서 걱정, 내려가면 또 내려가서 걱정. 자, 근데 이제 더 걱정, 이게 우리 서민들이라든가 일반 국민들 참 걱정될 문제 같은데, 깡통 전세 주의보가 울렸어요. 자, 이 깡통 전세 우려가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는데요.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깡통 전세라고 하면 이제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추월하는 어떤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전세가가 더 있죠. 비싼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급반등하면서 매매가보다. 전세 가격도 이제 같이 따라 올라가는 어떤 현상이 있다 보니 지역에 따라서는 전세가 대비 이제 매매가 비율이 한 80%까지 이제 육박하는 그런 전세 계약들이 상당수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계약들이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했을 때에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순간적으로 매매 가격을 추월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전세 가격이 계속 하락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지금 처음 겪는 어떤 상황이 아니고 과거에도 2007년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IMF 때도 그랬고 이런 그 그랬습니까? 전세가 추월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제 렌트 푸어, 하우스 푸어서부터 이런 것들이 들어본 것 나왔는데 같아요. 지금은 이제 거의 깡통 전세로 이제 하나의 고유명사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더 올라 버리면서 근접하면서 이것을 나중에 전세를 이제 방을 빼려 그랬대. 집을 빼려 그랬대. 전세를 받지 못하는 전세 가격. 그런 걸 이제 깡통 그렇죠. 전세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제 전세 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이제 당혹스러운 그렇죠. 상황이죠. 다른 집 그게 이사 유일한 가려고 그러면. 전재산인데 이사도 가지 못하고 막 이런 이제 상황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다세대 다가구 빌라라든지 이제 이런 주택들 중심으로 분양을 하시는 분들 일부가 이제 일부러 이제 매매 가격을 올린 다음에 매매가에 근접해 있는 전세가로 전세를 놓은 겁니다. 분양을 한게 아니고. 어머머, 그런 경우도 예,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간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주인이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바지 그 바지주인. 임대인, 예. 그런 임대인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전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직면돼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제 그 상당히 유의해야 되는데 이제 유의하지 않게끔 이제 그 주의력을
떨어지게 하는 어떤 그 반작용들을 하시게 되죠. 그 집이 하나만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이 자체도 없다라는 부동산, 어떤 불안감을 심리를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덜컥 계약을 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돌리기가 힘든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국가에서 구제해주는 방법 없나요? 이제 뭐 개인 간의 어떤 계약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구제하기에는 이제 뭐 보증제도를 빼놓고서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대부분 사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 사기 사건이 일단 발생이 되게 되면 그걸 법률적으로 풀어야 되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야 되고 하는 이 절차적 과정들에 이제 마음이 이중고를 겪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이거를 푼다라는 건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제도적 장치를 미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을 특별히 또 강화를 해야 되고 이런 네. 쪽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사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현 정부 들어왔을 때는 이걸 다 폐지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사각지대로 몰리는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과연 방법이 있을까라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가주택 점유율이 네. 한 60%가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한 40% 이상은 필연적으로 임차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의 주거안정 보호가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지만 결국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데 아직도 이제 이게 조금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임대차 보호법 시행하니까 집값이 뭐 올라갔다, 뭐 공급이 네. 모자른다, 뭐 그런 뉴스만 무진장 나와요 도대체.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집값이 올라간다. 뭐 당연히 경기가 좋고 지금까지의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지만 저금리 네. 상황에 네, 네, 풍부한 네. 유동성은 당연히 집값을 네. 끌어올릴 네. 수 있는 요인이 됐죠. 이제 그 요인이 됐는데 이것이 임대차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거를 조금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제 임대차 보호법을 좀 강화한 겁니다. 그것도 수십 년 만에 강화해서 1년에서 2년으로 바꾸고 이제 2년에서 4년으로 바꾼 거거든요.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사회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 부작용이 나왔더라면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 그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여론도 몰고 국회의원들도 맞아요. 거기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이제 없애겠다고 그러는 임차인들은 그럼 그 없애면 전세 가격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자본의 논리는 법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논리지 이게 법이 조금 제도와 뭐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이 뭐 어느 날 갑자기 흐르던 강물이 지류를 바꿔갖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데 우리는 그게 이제 너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아니라게 생각한다 그럴까요? 조금 아니 전문가이신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러면은 아까 깡통 정세 네. 얘기했었는데 사전에 그걸 막아야 된다. 네. 어떤 게 있습니까? 혹시? 일단 전세 사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일단 사고가 나게 되면 보증금을 환수받기에는 너무나 먼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시에 일단 점검을 해야 되죠. 확정일자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확정일자를 받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사기꾼들도 고도화가 됐어요. 네. 사기꾼들도 고도화가 됐으니까 오히려 그 확정일자와 이제 주소 이전을 하게 되면 점유를 가지고 대항력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근데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대항력은 이길부터 네. 발생합니다. 효력이. 이길. 예.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전세 잔금을 치고 전세 잔금을 오늘 쳤습니다. 제가 네. 아침에 이제 쳐서 네. 나는 이제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는데 오늘 아침부터 내일 아침까지의 이 기간 동안에 집주인들이 대출을 받아갖고 문제가 생긴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예. 그 대항력의 이제 맹점을 활용하는데 지금 이제 원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분들 입장에서 이제 전세를 처음 얻거나 거래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서투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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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그게 이제 그 틈으로 이제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네 아주. 그렇죠. 계약서를 쓸 때에는 네. 반드시 가장 좋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거는 그 집에 대출금이 없으면 좋죠. 네. 대출금이 없을 때는 내가 전세를 들어갔을 때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후순위 채권자들이 발생됐을 때 이제 내가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이제 우선적인 방법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 집이 네. 내가 임차를 하게 된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등기부등본상의 주인과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람의 어떠한 그 권리 관계가 맞는지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권리관계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로 돼 있는 분이 지금 내가 임대인과 같이 계약서를 쓰는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런 그 재산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위임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공인중개사무실이 됐든 아니면 이제 관리인들이 이제 대리해서 계약을 할 때 이제 나는 이제 위임을 어떻게 줬냐면 전세를 월세를 줬는데 이제 전세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이 바뀌거나 이제 위임 범위를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내가 계약을 조금 서두르는 느낌을 받는다든지 계약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틀릴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하고 또 그분이 그 자리에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리인만 나오고 네네네네. 그렇게 했을 땐 전화를 직접 걸어서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 또 지금은 저기 카톡이나 이런 게 발달돼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렇지. 라고 해서 하게 되면 이제 적어도 소유관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하고 계약하고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사후에 무슨 경찰 수사를 하고 뭐하고 나중에 내 돈 다 날라간 다음에 그 돈 어떻게 받을 건데 아니, 아주 요원하거든요.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 가서는 그분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 그냥 따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뢰감은 있죠.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은 그런 신뢰를 갖고 얘기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첨부해 줍니다. 안 하는 사람도 있다. 이제 일부. 이제 안 해주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지금 당장 집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내가 오늘 발품을 팔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집이. 전세는 별로 없잖아요. 예. 요새. 근데 이제 이 집 하나 있는데 내가 이거 안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급한 마음에 덜컹하는 건데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 뭐 네. 그것이 전세가 됐든 매매가 됐든 이런 계약을 할 때는 저는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깡통 전세를 해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는 주변의 가격을 미리 알아보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구축과 신축이 있다라면 구축에 어떠한 임대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 선에 지금 형성돼 있고 현재 신축돼 있는 주변의 이제 주택들 중에 지금 임차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들의 어떤 주택들은 이제 어떻게 가격이 돼 있다라면 내가 지금 오늘 보는 집에 어떠한 가격은 지금 이 구축과 신축의 중간 어디 값의 가격이라고 보여지면 가장 이제 정상적인 그럼 건데. 그럼 이제 소장님 그 어떤 온라인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런 거 다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습니다. 또 국토부에 들어가서도 볼 수 있고. 국토부에 들어가서 볼 수 있고. 또 임대인의 신용조사를 또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근데 이제 다가구 같은 경우는 여러 세대의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데 그 잔존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잔존가치. 예. 예. 근데 내가 이제 잔존가치를 확인하는 이유는 내가 보증금을 냈을 때 나중에 이제 내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잔존가치거든요. 아,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사, 예, 그 조사가 거. 안 되면 잔존가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임대인들이 해주는 임대인들이 있지만 안 해주는 임대인들이 더 많거든요. 많겠지. 예. 그러면 그 많은 거를 전제로 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할 때 해지 조건, 해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해서 그 잔존가치가 확인이 돼서 잔존가치가 얼마 이하일 경우 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어떠한 약정, 특약을 달아놓고 계약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보증금, 전세 저기 보증반환을 하는 보증보험에 드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임대차가 계약서가 들어갈 때 대항력과 네. 그다음에 이제 대항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대항력을 갖췄는데 이미 나는 지금 계약을 했잖아요. 네네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세 보증반환에 이 집주인의 신용이 안 돼서 보증보험이 거절될 경우에는 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보증금은 반환받는다라는 조항과 그 보증금을 공인중개사랑 했을 때에는 3자 명의로 그 계약서에 그런 게 들어가 특약 사항인데. 아, 그 넣어주나요 부동산 중개업자?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거래를 했을 때 양쪽의 요구를 받아서 공인중개사는 중재자의 어떠한 노릇으로서 계약을 쓰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거를 요구하게 되면 계약이 되는 거네. 그렇죠. 계약이 체결되거나 아니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이제 이렇게 될 수는 있죠. 안 해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특히 이제 신축 빌라들을. 분양하지 않고 임차로 전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형 오피스텔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죠. 조심할 게 많네요. 많죠. 왜냐하면 권리관계인데 네. 국가가 여기에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적 그렇겠죠, 계약 그렇겠죠.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을 하는 당사자인 임차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 소장님 저희
뉴스 코멘터리 자주 나오셔야겠어요. 그 질문 좀 많이 얘기해 주시고, 예? 나중에 전화 상담 좀 받으시고 뭐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그 같은 맥락인데 전세 보증금 반환 이 문제 이거는 그래서 이제 깡통 전세해서 그 전세 보증금 반환하는데 지금 이제 뭐냐면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증보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증보험을 전세 반환 보증보험. 예, 보증보험을 예. 이제 가입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아. 근데 이제 보증보험은 3개 기관이 이제 다루고 있죠. 서울 보증보험하고 그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우리가 알려져 있는 허그라는 데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하고 그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HF에서 이제 보증보험을 3개 기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항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계약서를 이제 제출을 하면은 이미 계약이 이제 완성된 건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임대인의 신용도 때문에. 임대인 때문에.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특약사항에 보증보험이 거절됐을 때에는 지금은 당장 내가 급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지금 사실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보증보험 기관에서는 그걸 다 신용평가를 정확하게 하겠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임차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를 임대인들이 갖게. 근데 보증보험은 이게 임차인 내 돈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뭐 임차인이 주로 이제 부담을 하게 되지만 임대인도 내나요? 임대인도 같이? 이제 같이 협의에 의해서 이제 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임차인이 내는 게 이제 원칙으로 하지만 또 임대인이 일부 부담하는 착한 임대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나쁜 임대인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많이 내야 돼요? 전세 반환 보증금. 아니 뭐 그거는 요율은 뭐 1% 미만, 0.1% 미만이죠. 그래서 뭐 0. 금액에 따라서 보증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큰 부담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0.128%서부터 한 0.05%까지 3개 기관을 이제 평균치한다라면 그 정도가 되고요. 단지 유의해야 될 거는 SGI 그러니까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제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계약을 했을 때는 이제 이거는 이제 서울 보증보험은 조금 이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 도시보증공사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도시보증공사에서는 뭐냐면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아, 그래요? 계약할 때 이제 원하게 되면 근데 이제 나머지 두 개 기관에서는 별도의 이제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게 있고 또 지금은 이제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갱신 계약에 이제 조금씩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갱신 계약을 했다라면 반드시 보증 기관에 통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통보를 해 주셔서 이제 조금 맞네, 바뀌는 이거? 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내 재산을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해 주셔야지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그 세 개 기관 중에서 어디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주로 이제 허그 쪽이 이제 자동으로 노멀 하죠. 근데 이제 고가의 임대 주택, 고가의 전세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SGI 서울 보증보험 쪽에 이제 가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해주는 쪽이 이제 서울 보증보험이고 금액이 전세가가 또 비싸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7억까지는 이제 허그 쪽이 이제 7억 5억. 그다음에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제 5억 3억 거의 다 가격마다 다르고요. 근데 이제 SGI 그러니까 서울 보증보험은 약간 이제 금액에 이제 더 상향돼 있습니다. 참 집 없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네? 전세할 때 이렇게 투자할 적이 많으니 아 빨리 좀 집을 사야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제도화해서 왜냐면 뭐 사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웬만한 이런 사고들은 누구나가 다 접해서 언론에서도 다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뭐냐면 뭐 수사를 해라 아니면 뭐를 해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두 번 죽이는 거거든요 피해자한테. 그 전에 이거를 제도적인 장치 그러려고 정치권이 있고 국회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경 안 써. 근데 이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 뭐 나중에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지. 근데 일반인들이 이런 사고 보증금 사고가 났을 때 이거를 법적으로 푼다라는 거는 사실 법률 지식도 그렇고 어떤 거래 상식도 없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면면이 살펴보면은 전부 다 임차인에게 거의 불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들도 보면은 이게 이쪽에서 정기적으로 돈이 나오니까 네, 임대인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격 관리하니까. 네, 일부 이제 공인중개사는 그 건물을 관리해서 소득 기반이 되잖아요. 그 소득 기반이 되니까 임대인의 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 임차인은 어쩌다가 한번 오는 거고 한번 오면 계약서 써가지고 수십만 원 받지만 그거는 2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그치. 모르잖아요. 거기서 4년 살으면 4년에 한번 계약서 쓰는 거니까 그런 문제를 스스로 임차인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소장님. 이게 네. 좀 그런 관련 담당청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담할 수 있는 임대 관리, 그러니까 임차인.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절반이 임차인이지 않습니까? 그 임차인이 사각지대에 놓여지면 안 되는데 우리 현실이 지금 2년에서 4년 바꾼 것 갖고서도 사회가 이 요동을 이렇게 쳤는데 그것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아, 좀 더 의식이 더 높아져야지 현재 이거를 만든다 그랬을 때에는 아, 제가 생각했을 땐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후폭풍이 더 드셀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부동산 관리청 뭐 그런 거 해야 되는 네, 그런 거에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찰국 만들 생각 하지 말고 말해요. 예. 좀 국민들 생활과 네. 관계된 부분들 이게 생활정치고 살지 그렇죠. 진짜 네. 정치지 국회의원들 네. 할 수 있는 아, 참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네. 경찰국만 만들려고 해갖고 참 네. 그러면은 좀 아, 이 근데요 집 사는 게 이제 지금 전세 얘기하고 깡통 전세 네. 얘기하고 보증보험 얘기 쭉 하셨는데 가장 좋은 건 집을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근데 집 사기 쉽지 않은데 네. 윤석열 정부에서 집 사세요 하면서 생애 처음 내 집 마련할 때 집값의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이런 네. 정책을 내는 거 어떻게 봅니까? 아 이제 말이 안 되는 정책이죠. 말이 안 돼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마디로 네. 말씀드리면 네. 올해는 집 사지 마세요. 올해는요? 예. 왜냐하면 아, 이거 꼭 기억하, 이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하시죠.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네. 저금리, 네. 풍부한 유동성, 네. 그다음에 이런 기조에 네. 지금까지 약 16년 가까이를 이렇게 온 겁니다. 아, 예.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는 네. 지금 변하는 환경에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어요. 아. 중요한 말씀을 하시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가 0.5%에서 불과 11개월 만에 2.25%로 금리만 4.5배가 증가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자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번에 한국은행에서 0.5 빅스텝 한 거는 네. 아직 금리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심리적인 지표만 반영이 된 거지 이것이 실제로 이제 금리 조정을 할 때에는 전세자금 대출, 주담대에서부터 모든 부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 우리 소득이 증가되지 않았잖아요. 소득 월급은 안 올라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문제는 고물가, 그다음에 고금리, 그다음에 고인플레이션 네.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는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많은 사회에서 나오는 것, 특히 이제 경제 일각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예. 경기 침체에 예. 조심해야 된다라고 예. 얘기하는데 지금 대출을 일으켜 줄 테니까 너 많이 사세요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집이 없는 무주택자한테. 너 이자를 많이 줄 테니까 7% 8% 되는 이자를 줄 테니까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정책으로 규제 완화를 해갖고 이거를 받쳐줄 테니까 너 집 사. 그 대신 이자 부담이나 이런 거를 하고 너 40년까지 사. 이거거든요. 와, 이 소장님 말씀드리면 네. 나쁜 정책이래요. 네.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경제적 상황 변화에 대한 네. 대처 능력을 국민들한테 계도를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미 연준에서 야 우리는 금리 앞으로 계속 올릴 거니까 니네 집 사지 마. 우리는 지금 뭐예요? 야 금리도 낮춰주고 LTV 한대도 낮춰주고 뭐를 할 테니까 집 사. 자 그러면 누군가가 희생양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집 사고 싶잖아 진짜. 네. 그 그렇죠. 깡통전세 아니 집 없는 사람들의 서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자본시장의 탐욕 중에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시장은 늘 더 큰 바보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바본데. 나도 집을 진짜 예전에 이거 집값이 얼마인 줄 알고 있는데 나는 이거 두 배 비싸게 지금 샀는데 나는 이 집을 살아서 내가 이걸 탈출을 하고 싶으면 그동안의 금리 부담서부터 각종 세금이나 이런 거를 다 부담하고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을 찾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큰 바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떠한 그 진짜 과도기자 변혁의 타이밍에 있었을 때에는 관망을 해야 됩니다. 관망을 해야 돼요. 지켜보고 내가 앞으로 올 내 타이밍에서 내가 진짜 집을 내가
알토란처럼 갖고 이 집을 적정한 가격에 사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버텨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은 막 이게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산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또 저도 이제 뭐 시장에서 사업도 하고 있고 공부도 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라면 그리고 지금까지 무주택자라면 그리고 자기가 자금 여력이 없어서 이거를 상당한 금액을 대출에 의존해서 만약에 산다라면 사지 마십시오. 이 주택시장 얼어붙으니까 정부에서 이런 스탁발린 정책을 피는 거구나. 이번 정부 내내 규제 완화할 겁니다. 우린 과거 정부에서도 그거를 겪었죠. 우리의 가장 딜레마가 뭐냐면 5년 단위의 정권이 바뀌면서 5년 단위의 부동산 정책들이 손바닥 뒤집혀지듯이 뒤집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정책입니다. 결국에 뭐냐면 자본시장의 어떤 사이클의 흐름은 그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사이클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이클은 정점을 지나서 얼만큼 이제 버티면서 이제 하향할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버티기가 힘든 어떤 시장 국면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깡통 전세 또 계약할 때 열심히 또 봐야 되고 네. 이거 월세 사야 되고 애들은 커가는데 네. 올려준다 그러면 또 임대차 보호법도 그것도 이제 유명무실해진다 그러지. 또 목돈 만들어야지. 집 살라 그러면 이게 이자 부담이 엄청나지. 부동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의 75% 정도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그 자산, 유동자산은 적지만 이 부동산에 관한 자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해 당사자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져 있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대한 분석 정도는 확실하게 하는 게 나를 위한 거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 채팅방이요. 네. 청약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데. 청약이 지금 이제 경쟁률이 좀 많이 떨어졌죠. 네네네. 청약이 이제 경쟁률이 떨어졌는데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아니면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의해서 주택가격이 이제 로또 청약이다 이제 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제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 분양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적용되는 간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싸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주택가격이 구축이 됐든 뭐가 됐든 주택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 간극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내가 산 주택가격이 최고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 경쟁률도 유심하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그 지역, 인근 지역에 있는 구축과 신축의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반드시 체크하시기를 전 요청합니다. 그럼 건설부 동향 다 나와 사이트가 다 있다. 특히 실거래가. 실거래가. 예. 그러니까 이제 KB나 이제 이런 데서 발표하는 거는 이제 실거래가보다는 이제 호가 위주의 가격이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는 갭이 있는 실거래가는 겁니다. 실거래가는 국토부에 이제 등록이 되니까 그리고 내가 조금만 이 인터넷을 조금 뒤지게 되면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 그다음에 거래량,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에 언제 거래됐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보시고 내가 그 지역에 이제 청약을 받게 되면 그나마 이제 마중에 이제 이렇게 경기 충격이라든지 가격 조정기에 접어들었을 때에는 조금 바가지를 썼다라는 느낌을 좀 안 받게 되는 거죠. 아, 이거 주의할 게 너무 이 집을 손님한테 맨날 전화할 수도 없고 전화 가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도 많고 또 이제 정보력이 약간 이제 40대 이후보다는 이제 빠르기 때문에 이제 기동량보다는 내가 실질적으로 팩트 체크를 하는 부분들이 가장 필요하죠. 여기 보라님이 애들 때문에 지금 꼼꼼히 듣고 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미국은 정부에서 집 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집 사라니. 가계가 버티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았죠. 이지문 선생님 절대로 거기 속지 마셔라. 버텨. 잘 버티실 한 1, 2년만 버티면 되겠죠. 1, 2년 버티게 되면 이제 가격의 시그널과 금리 인상의 기조가 확실히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오늘이나 내일 아침 정도 되면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이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이 현실화가 되면 금리 역전 현상이 생깁니다. 글쎄 말이에요. 과거하고는 틀린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환율이 낮았습니다. 네. 안정적이었고. 근데 지금은 환율이 1,300, 1,400원대를 지금 전후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역전된다는 건 자본 유출이 과거와 다르게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그거를 선방을 하든 후방을 하든 간에 그 기준을 맞춰갈 수밖에 없는데
미국 금리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올해 4%가 하한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그래도 3%까지는 용인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12월까지는 3%와 4%인데 미국의 인플레이가 진정이 안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 종결이 안 돼서 식량 가격이 올라가고 원유가 더 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은 4%가 아니라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 대출을 80% 사갖고 만약에 내가 지금 급한 마음에 집을 샀다. 미쳤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설명 들으니까 진짜 미친 거네. 네. 이건 정말. 그래서 응? 지켜보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아 이게 참 그냥 방역도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얘기했었습니다. 박상경 그 박사 코너에서 방역도 알아서 자율 방역 부동산 정책도 결국 뭐 여태까지 다 그랬지만 정부 지원을 받아서 집 사는 것까지는 좋아요. 네. 근데 대출금은 내가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아주 우리 첫 시간인데요. 네. 이재문의 부동산 내비게이션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과 독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그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채팅방에 올라와 있는데요. 또 고마운 말씀들 많다 이런 얘기,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고요. 네. 고맙습니다. 부장님 처음 시간인데 또 장시간 또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자주 좀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재문의 내비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월이죠. 7월 27일 날 수요일 날 저희가 세 번째 뉴스 코멘터리,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여기 나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일도 저희 스태프들 같이 또 열심히 준비해서 좀 더 알차고 유익한 또 여러분들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운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